자, 이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네, 검찰은 피의자들끼리의 범행 공모 증거와 범행 목적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3명이 고개를 숙였지만 범행 공모 여부는 부인했습니다. 공모를 안 했습니다. 전혀 공모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? 전혀 아닙니다.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일주일 동안 피의자들이 증언을 맞출 시간이 있었고 CCTV 분석 결과 공모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.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공모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.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의 사건 공모 증거를 찾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. 피의자들이 술 취한 교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검찰은 피의자들의 동선을 분석해 증거를 찾고 이들에게 범행 의도를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. 여기에 피의자 김모 씨가 9년 전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추가 수사의 한 축입니다. 검찰은 두 사건에서 김 씨의 DNA가 동일하게 나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검찰은 신고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묵인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. TV조선 박상현입니다.